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번 달도 어김없이 돌아온 살까 말까인데요. 베이스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쿠션 파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매월 돌아오는 살까 말까 컨텐츠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월달의 파데 쿠션 특집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미샤에서 새로이 출시한 레디언스 퍼펙트 핏 라인입니다. 미샤 레디언스 퍼펙트 핏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제품 모두 SPF 30 PA++입니다. 파운데이션은 23,000원 21호 바닐라 컬러를 사용했고 쿠션은 2만원의 가격으로 역시 21호 바닐라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비비크림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쿠션과 파데를 동시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21호 바닐라 컬러로 두 가지 제품 모두 발색해봤는데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블렌더로 발랐을 때 조금 화장이 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부 표현에 광이 없고 마른 느낌이다 보니 피부 요철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컬러도 톤다운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발림성이나 밀착력이 한층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모공 요철도 훨씬 더 잘 메꿔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면 브러쉬를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피부 표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라인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쿠션은 훨씬 더 촉촉하게 발리고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다른 사용감을 지니고 있는데요. 또 같은 21호 바닐라를 사용했음에도 반사광 때문에 제품에 따라 톤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라인의 제품이면 비슷한 사용감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형이나 피부 표현을 보면 거의 다른 브랜드 제품 같아 보입니다. 대신 파운데이션만큼 보송보송하진 않지만 밀착력이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미샤의 촉촉 베이스가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졌음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파운데이션과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이나 톤 면에서 두 제품은 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21N 바닐라 같은 호수라도 파운데이션 쪽이 훨씬 어둡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데가 살짝 잿빛으로 어두워진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쿠션은 다크닝이 거의 없어 화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데는 더욱 건조해졌고 복합성 피부인 저에게는 특히 턱이나 볼 쪽이 많이 건조했는데요. 반면 쿠션은 여전히 수분감이 있고 제 피부 타입에는 훨씬 더 잘 맞았고 모공 요철이 살짝 드러나긴 했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찍을 때 녹화가 안 돼서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묻어남의 경우에는 쿠션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국이 조금 남을 정도의 묻어남이었는데요. 그래도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경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브러쉬를 사용해 가볍게 발라주었을 때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사용감이 쉽지는 않고요. 또 저처럼 건성, 복합성에 가까운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쿠션은 가성비가 좋고 촉촉한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쿠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더블 래스팅 글로우 쿠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출시된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SPF 50+ PA++++입니다. 아직 쿠션 글로우에 대한 관심이나 바이럴이 온고잉이기 때문에 커버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조용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보다는 쿠션이 훨씬 더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리뷰했다시피 사실 쿠션 이번 커버 파운데이션 라이트 바닐라 컬러로 발색을 해봤는데요. 미스트 뿌린 퍼프로 톡톡 두드려주면 커버력이나 밀착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쿠션 글로우보다는 피부 표현 면에서 훨씬 만족스러웠는데요. 부드럽게 착 감기면서도 덧바르면 커버력이 향상됩니다. 코에 왕뾰루지가 났던 터에 자국을 쉽게 커버하는 것을 보니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찾아오더라고요. 묻어남 없이 곧 보송보송하게 픽스되는데 대신 모공 요철을 아주 섬세하게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유분을 잘 잡아주고 있고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다크닝 없이 피부가 보송보송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커버력이 높은 만큼 조금 두껍게 발려있어 살짝 답답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묻어남이 거의 없는 편이고 자국이 남지 않아
마스크를 자주 쓰는 요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옆 끼임이나 모공 요철이 도드라지는 것은 감안해야 하고 고정력이 높은 제품이라 수정 화장하기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올해 꽃샘추위가 오래 지속되면서 아마 이 제품의 바이럴이나 홍보도 조금 늦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기존의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과 거의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조금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분들께는 약간 애매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지방시에서 나온 새로운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지방시 땡꾸띠르 쿠션 77,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SPF 20 PA++, 저는 C110번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시에서 정말 세련된 느낌의 새로운 쿠션 파운데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시 매니아가 있을 정도로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데요. 뭔가 블랙의 시크한 디자인이 저는 110번을 사용해봤는데요. 하트 모양 퍼프로 딱 찍어 바르는 순간 와, 입자가 정말 곱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얇게 발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이 공들여 바르면 커버력이 올라가면서 마치 예쁜 파운데이션에 고운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뽀얀 피부 표현이 완성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파우더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모공 커버나 피부 요철을 잘 보정해주는데요. 얇게 조금씩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다른 제품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식 쿠션은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묻어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살짝 건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입니다. 지방시 땡꾸띠리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6시간 후에 확인해봤습니다. 거의 처음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주 살짝 다크닝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유분기도 코 중앙만 살짝 올라온 것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게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보송보송합니다. 세미매트한 제품이라 텁텁한 느낌이 들기 쉬운데요. 워낙 얇게 발리고 층층이 쌓아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탱탱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신상 백화점 쿠션들은 거의 10만원대의 가격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77,000원의 가격,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개인적으로 손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건성이신 분들께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렵겠지만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 역시 백화점 쿠션인데요. 에스티로더에서 새로 출시한 더블웨어 쿠션입니다.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메이크업 SPF 45 PA++입니다. 가격은 70,000원대로 저는 1C0 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의 영문명이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메이크업인데요. 정말 이번에도 이름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다 때려 넣어서 이름을 짓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린 이렇게 많은 기능을 담았다고! 퍼프로 찍어 발랐을 때 첫 인상은 매우 촉촉했습니다. 아, 더블웨어니까 이제 픽스가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 발라도 발라도 계속 촉촉해지면서 물을 잔뜩 머금은 표현을 보여주는데요. 메멘토급 반전을 선사합니다. 커버력도 높고 모공 요철 커버도 상당히 잘 되는데 매우 광스러운 표현을 보니 딱 떠오르는 게 있더군요. 더블웨어랑 퓨처리스트를 섞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아마도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섞어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뇌피셜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신 지방식 쿠션에 비하면 묻어남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시간 후 더블웨어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파우더 처리는 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촉촉한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번들거리지는 않고 이마나 코 쪽은 상당히 매끈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만 묻어남이 조금 있고 코 옆이나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곳은 조금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팅에서 그냥 들어가는 단어는 없죠. 더블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타겟팅하면서도 너무 번들거린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더블웨어 글로우 사이에 소프트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도를 이해하지만 좀 더 심플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더블웨어 글로우 쿠션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촉촉한 표현을 갖고 있되 지속력은 더블웨어급입니다. 오히려 더블웨어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 마침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묻어남이 많거나 조금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함으로써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더블웨어를 촉촉하게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세! 반면 짱짱하게 오래가는 더블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각보다 다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비주얼만으로도 압도해버린 신제품 쿠션이죠. 아르마니에서 나온 신제품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디자이너 메쉬 쿠션입니다. SPF 50+ PA++++ 97,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저는 2호를 사용했습니다. 높은 자외선 차단력과 그보다 더 압도적인 가격까지. 물론 패키징 디자인만 보면 솔직히 다른 브랜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화려합니다. 어디서든 꺼내기만 하면 바로 시선 강탈을 예약하는 블루 컬러인데요. 저는 2호를 사용했고 퍼플을 사용해 얼굴에 발라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얇게 발립니다. 자연스러우나 상당히 보송보송하게 픽스되고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표현을 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피부에 착 밀착되는 것을 동반해야 되는 것인데요. 뭔가 제 피부 위에서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덧발랐을 때도 커버력이 올라가지 않고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버력은 둘째치더라도 피부의 각질 사이사이에 들어간 입자들이 올라와 코끼임이 발생하고요. 각질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사용을 해보니까 덧바르지 않고 한 겹만 얇게 너무 많은 커버력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파우더 처리 없이 디자이너 메쉬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유분이 올라오다 보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피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질 부각으로 뭉쳐있던 곳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커버력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홍조가 심한 피부인 경우 그것이 점점 비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존재하고 성분 구성도 많이 다르지만 내용물에 손이 잘 안 간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제가 굳이 이 제품을 구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마니 뷰티에서 처음 출시했던 빨간 투구 쿠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쿠션이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했고 사용감도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르마니 뷰티에서 출시했던 쿠션들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는 빨간 투구 쿠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건성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제품이고요. 그 이외의 피부 타입이신 분들께도 베이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디자이너 메쉬 쿠션은 맛에 가까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3월에 살까 말까 쿠션 파데 특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힘든 시기인데요. 부디 가족분들과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